여기는 바로 소양강 다목적댐입니다. 댐 정상 부분을 개방을 해놨는데 물 속에 작은 편가풀이 두 개가 더 있고 세 번째 것만 저게 야간물입니다. 아, 올라오기 잘했는데요? 그쵸? 네, 야. 야. 올라오기 정말 잘했네. 아, 올라가시는 청평사가 나오죠. 잘 올라왔네. 힘들었는데. 단체가 춘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상상마당 지금 이제 입구에 와 있는데요. 네. 이 빨간색 벽돌로 되어진 이 건물이 네. 한국을 대표하는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이에요.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데 네. 또 이게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비 형상을 또 담고 있잖아요. 여기서 바라보는 집이 이게 이제 1972년도에 그 풍경이네. 완공을 하고 좀 야 근데 너무 뜻밖인 게 어게인 네. 1970이 되어있는데 네. 신혼여행을 오셨네요. 그러게요. 아 그래도 야 이쪽이 그 시절에는 핫플레이스였나봐요. 그 당시에 강촌 안 와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. 젊은 그렇겠죠. 사람들 치고 아 이래서 출렁출렁 다리구나. 아 뷰가 너무 좋네요. 그쵸 사람들이 네. 그냥 막 들어가서 네. 바로 강이 다 보이고 출렁다리 있고 밑에 자갈밭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핫플레이스 지금은 이 네. 소가리 등산 그 소가리 물고기 입 앞쪽으로 쭉 따라오면 네. 뭐 사람들이 들어가 있네요 저기 그죠 현재까지는 네. 가장 상사 주승입니다. 먼저 이렇게 좀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. 첫 번째 이 지형에 대한 소개, 두 번째 카누에 대한 간략한 소개, 세 번째 패들링하는 방법, 네 번째 안전상 사용하고 계셨는데 캐나다산 삼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은 제일 중요한 이제 패들링하는 방법이에요. 명칭 알려드릴게요. 부분을 그립, 부분을 샵, 부분을 블레이저, 그립 부분을 깨끗하네요. 아 이게 지수가 이물을 가졌다 그러면 깔끔해요. 수달도 살고 있습니다. 한 마리의 새들, 새소리 깨끗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을 볼 수 있네요. 아유 주문하신 카페라서 나갔다. 야 이거 역사 괜찮다. 물밑 카페인데.